저는 전직은 SK텔레콤에서 원래는 이제 상담하는 거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좀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분들 교육시키고,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인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그런 일을 5년 동안 쭉 해오다가 너무너무 그 회사가 사실 마음에 들어서 계속 거기 회사 다니면서 뼈를 묻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 회사에서 교육을 이것저것 막 저한테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그걸 많이 배우면서 아, 세상이 참 많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그냥 안주하고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뭔가를 이제 다른 뭐 부업거리 없나 이렇게 찾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쓰고 있던 제 화장품이 저한테 있어서 또 다른 직업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지금도 다른 분들한테 볼 때 아, 연정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당시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피부가 많이 바뀌더군요.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한테서부터 실현이 되게 됐어요. 그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돈으로 이렇게 연결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고서는 회사를 알아본 다음에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와, 이렇게 숨은 진주가 있었구나 내 바로 옆에. 그거를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이 사업만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뉴스킨만 한 지는 거의 한 3년 조금 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 뭐 돈 벌 수 있고 뭐 일이 재미있고 이런 걸 떠나서도요, 굉장히 이 안에서 생활하는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문화가 좋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고, 처음에 제가 느꼈던 거 뭐였냐면, 왜 학기 초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을 딱 만나서 착 한번 둘러보잖아요. 한반 친구들. 그러면은 아, 저 친구랑은 조금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인상들이 있죠. 그런 거 안 찍으셨어요? 저만 찍었나요? 딱 찍었었거든요. 그런 아, 저 친구들은 나랑 친해질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이렇게 왜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인상 있잖아요. 근데 뉴스킨에 딱 와갖고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의 인상인 거예요. 대부분이 거의 다. 그래서 야, 이런 집단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뉴스킨 사업을 아주 반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훑어보세요. 앞으로 같이 함께 하게 되실 식구들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정말 다들 인상도 좋고 예쁘고 빛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뉴스킨이라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검토, 정말 제품도 좋고 회사도 좋은지 그 검증만 끝나면 정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대문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세요? 살짝 들어봐 주세요. 예. 아예 제품도 안 써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감안을 해서 하겠고요. 그런 분들도 오늘, 아, 내가 얼굴에다가 뭘 발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내 얼굴에 발라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품 데모를 내가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초청하신 어느 누군가가 만약에 내 얼굴 데모를 하시면서 오늘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면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가 덜 가요. 희한하게. 근데 이렇게 100명 가까이를 모셔다 놓고 제가 하는 얘기는 믿음이 잘 가나 봐요. 그렇죠? 다들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저는 어디 나가서 데모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잘 믿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제 친구들은 또 한번 이렇게 눈꺼풀을 반은 뒤집어 쓰고서는 이렇게 저를 쳐다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온 여러분의 바로 옆자리에 친분이 있는 분들도요, 다 뉴스킨 안에서는 훌륭한 강사요, 멋진 사업가입니다.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서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사실은 뉴스킨 데몬강이라고 하는 거는 뉴스킨 데몬을 직접 배워가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원래 한 분 앉혀서 제가 해드려야지 옳지만, 오늘은 제 보조를 맡아줄 분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얼굴에 발라보는 거는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모시고 온 분하고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바로 대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뉴스킨 처음에 딱 데모를 시작하시면은 마이 스토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올라서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만나게 됐으며 뭐 전업을 하게 됐고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직접 고객분들을 만나시면은 마이 스토리를 직접 하셔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너무 길면 안 되고요. 한 5분, 3분 이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준비 작업이에요. 두 번째 꼭 준비해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반쪽만 하는 걸 꼭 알려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아유 반쪽만 해드린다고 딱 얘기를 하면 대부분 뭐라 그러세요? 아유 양쪽 다 해줘요. 난 다 괜찮아. 다 뭐 양쪽 다 해줘도 알 수 있어요. 막 이래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얼굴 짝짝이 되면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아 미리부터 저희 제품을 너무 잘 믿으시는군요.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떤 거냐면 저는 마사지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사지사가 아니에요. 저희는 다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정보를 그냥 입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진짜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사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해드리기 위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고집 피우시는 분들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위주가 되셔야 되느냐 하면요. 기존 제품하고의 비교가 필요하고요. 그게 적어도 좀 이해하시겠죠? 기존 제품하고 비교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냥 데몬만 해드리는 것이. 얼굴에 발라주는 게 다가 아니라 기존 제품하고 비교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데몬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스토리가 빠지면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 양쪽 다 해줘도 실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우리 제품만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남의 제품 너무 나빠요 이렇게만 얘기하시게 되면은 그게 또 잘못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잘 되시면 데모는 성공을 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 이 세 가지를 잘 비교해 드리는지를 보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데모는 재료예요, 이게. 이게 다거든요. 이거 외에는 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데몬 재료를 살짝 제가 보여드리자면 180도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는 180도를 가지고 180도 가장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주력 제품인 180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80도 세트를 시스템을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보습재료 인핸서 그 다음에 선크림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주거든요. 리퀴드 피니쉬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을 저 원래 글씨 잘 쓰거든요. 근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발라주는 걸로 고루 갖추시고요. 그 다음에 갖추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스크럽을 해드려야 되고요. 스크럽을 해줄 때 클렌징 로션을 같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 눈가는 따로 메이크업을 지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이름 기니까 안 쓸게요. 그 다음에 쓰셔야 될 건 또 뭐냐면은 180도의 세트 부분 페이스워시를 이제 주름팩 전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걸 쓰시고 난 다음에는 주름팩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죠? 주름팩이 저희 회사의 가장 히트 상품이기 때문에 주름팩은 데몬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시약병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아 여기 바디바 시약병, 그 다음에 pH 테스트하는 종이 리트머스 시험지, 여기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 다음에 붓, 그 다음에 믹싱볼 이런 것까지 제가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그 다음에 시약병은 3개를 하셔야 돼요. 붓은 2개, 믹싱볼 2개, 그 다음에 여기 미스트도 빠졌네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포비돈, 그 다음에 타사 제품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대기 가시게 되면 그 대개 있는 제품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뭐 사무실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그 대개 제품을 활용을 못하게 되거나 저희 사무실을 이용하시거나 하셨을 경우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타사 제품은 딴 게 아니고요. 클렌징 폼이나 비누 그분들 얼굴 세안하실 때 쓰시는 거 있죠? 세안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타사에 기존에 제가 쓰고 있던 뉴스킨 전에 쓰고 있던 파운데이션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세수를 많이 안 시켜요. 세안을 많이 안 시키기 때문에 딱 두 번만 세안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퍼프를 준비를 해서요. 이거를 해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해면을 준비를 하시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어요. 뉴스킨 제품을 가지고 처음에 세안을 하시게 되면 안 나오세요. 화장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해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세미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데모를 하시게 되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데모를 앉혀놓게 되면은 보시면서 순서를 익숙하게 하시겠지만 제가 그 순서에 맞춰서 똑같이 설명을 오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클렌징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클렌징 하실 때 기존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대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클렌징을 하실 때 보통 그 제일 처음에 쓰는 클렌징 방법이 크림 같은 거 쓰시죠? 그죠? 안 써보신 분 계세요, 여자분들 중에서? 그냥 비누로만 씻는다. 별로 없으실 거예요. 클렌징 크림이나 아니면은 로션 같은 걸 주로 쓰시는데 대부분 많이 써본 게 이만한 콜드 크림통 같은 데 들어있는 크림 같은 걸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크림을 얼굴 딱 바르고, 그다음에 TV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은 여자분들이, 여자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화장대 앞에서 문지르는 거 보실 텐데, 그런 걸로 이렇게 딱 문지른 다음에 뭘로 닦아요? 그 다음에 티슈로 닦아요. 그 다음에 비누 세안하시죠. 이게 왜 그렇게 클렌징을 쓸까요? 화장품을 그냥 만약에 물로 닦는다. 그러면 물티슈로만 닦는다. 그러면 잘 지워지나요? 잘안 지워져요. 그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클렌징을 쓸때 그렇게 닦는 이유는 일반적인 화장품이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으로 지워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클렌징을 여태까지 기름으로 지우셨다면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아니기 때문에 클렌징 로션을 사용하고도 물로만 닦습니다. 그게 일단 제일 첫 번째, 사실 제품의 차이점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데모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것은 클렌징을 해주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시면서 눈가만 먼저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를 이용해서 퍼프가 있거든요. 저희 뉴스킨 퍼프가 있는데 뉴스킨 퍼프 아니어도 되고요. 이 퍼프 두 장에다가 이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를 조금 짜서 묻히셔가지고 그거를 눈가를 닦아주세요. 근데 눈가를 닦을 때 굉장히 처음에 제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눈을 니은자로 닦아주셔야 돼요. 눈을 지그시 감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감으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닦아주면서 니은자로 닦아주시면은 마스카라까지 깨끗하게 닦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눈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닦아주신 다음에 이제 클렌징을 사용하게 되는데 클렌징 로션을 먼저 얼굴에 반쪽만 발라주시면 안 되고 클렌징 로션은 양쪽 다 바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화장하고 계시는 얼굴 중에 아무리 팩을 반쪽만 해도 화장까지 반쪽만 지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로션을 전체를 바르시면서 클렌징이 저희는 이렇게 크림 타입의 그 클렌징 로션을 발라드렸지만은 이것이 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콩으로 만들어져 있는 순수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클렌징 로션을 발라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페이셜 스크럽을 얼굴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페이셜 스크럽을 듬뿍 얼굴에 발라놓은 다음에 페이셜 스크럽을 하시고 나서 20분을 놔두신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20분을 놔두시게 되면은 스크럽이 녹아요, 얼굴에서. 녹는 시간 동안에 이제 제가 재밌게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페이셜 스크럽 발라주시는 거예요. 클렌징 로션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각질 관리를 해보셨죠? 라고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각질 관리 다 해보셨죠? 각질 관리 해보시면은 어떠세요? 그거를 이렇게 막 문질러서 닦아내지 않으셨나요? 뭐 살구씨라던가 각종 씨앗 아니면 좀 딱딱한 거. 그다음에 또더 심한 분들은 각질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때를 밀죠. 예. 타월을 가지고 벅벅 밀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에 전부 다 하나씩 꼭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태리 타월. 그죠? 씻고 수만큼 있는 집도 있고요. 이태리 타월로 얼굴을 뻑뻑 문질러요. 그래서 자극을 막 주면서 마찰을 통해서 보통 대부분은 스크럽을 해 나가죠. 근데 저희 제품은 그게 아니라 발라만 두고 20분간 놔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좀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페이셜 스크럽 발라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따갑다는 거예요. 따갑다. 근데 어떤 분들은 따갑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스 같은 걸 바르시면 얼굴이 이렇게 화끈화끈거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끈거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뉴스킨 제품을 180도만 써보신 분들은 지금 소비자이시지만 각질 제거제를 안 써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혹시 180도만 쓰셔서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스크럽을 써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세요? 다 써보셨나 봐요. 이 스크럽이라고 하는 걸 쓰시게 되면 따갑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거든요. 좋은 제품이라면서 얼굴에 왜 이렇게 자극이 되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쓰시기 전에 항상 따갑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따가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왜 따가운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신다고 하셔야 돼요. 따가운 이유는 첫 번째는 얼굴에 상처가 많아서 따가울 수 있습니다. 아유, 제 얼굴 상처가 있다고요? 제가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상처가 있어서 그러실 수가 있고요. 얼굴에 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이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요. 흡수가 빨라서 얼굴에서 되게 쇼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따가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스크럽을 발라놓은 상태에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들한테 보여드리는 자료랑 똑같거든요. 이건 뭐냐면 모낭충 자료예요. 저희 피부 단면도를 먼저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제일 외곽층이 지금 세 개의 층이 있죠. 맨 위에 있는 2층은 각질층입니다. 그리고 각질층을 포함한 이 부분이 전부 다 표피층이에요. 여러분들 피부에 보시면은 다 저희 살색이죠. 이 살색은 다 표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어보시면 아니면 껍질이 까졌어 라고 얘기하시면은 그 껍질이 까진 그 살갗은 어떻죠? 빨갛죠. 실핏줄을 가지고 있어요. 실핏줄을 고루 분포를 가지고 있는 이 단백질 조직층이 바로 진피층입니다. 그래서 이 표피층은 어떠냐면요. 살결을 의미해요. 뭐 아우 피부결이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살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표피층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진피층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탄력이 되게 좋네 이런 얘기할 때는 진피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너무 피부가 처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어디를 신경 써줘야 될까요? 예, 진피층을 신경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피부에는 이렇게 땀샘과 모공이 있어요. 모공은 뭘까요? 예, 털이 나오는 구멍을 의미해요. 구멍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털이 나와 있는 구멍 옆에는 피지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기름이 나오는 샘이에요. 기름이 나오는 샘이 털이 나오는 구멍마다 하나씩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기름기가 많은 부위가 어딜까요? 머리. 그래서 머리 하루만 안 감아도 어떻게 되죠? 네, 기름이 막 나오죠. 떡지고요. 아시죠? 네, 두피가 굉장히 건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모발이나 털이 나와 있는 구멍 옆에 피지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땀샘에서 뭐가 나올까요? 땀. 땀은 기름일까요? 물일까요? 예, 물이죠. 물하고 기름이 피부 위에서는 분비가 돼서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 천연 피지막이라는 걸 형성한다는 거죠. 천연 피지막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요, 천연의 크림이에요. 우리 사람 몸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크림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니 이 세상 전부를 다 통틀어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최고의 크림은 뭘까요? 천연 피지막입니다. 이 천연 피지막은 원료가 뭐냐? 내 몸에서 만드는 땀, 내 몸에서 만드는 피지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어떻게 되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기름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지성 피부가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둘 다에게 필요한 거. 수분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킨의 제품은 아까처럼 클렌징 크림을 발라서 휴지로 닦아야 될 만큼 기름진 화장품이 아니라 물로도 씻을 수 있을 정도의 클렌징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수분 베이스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천연 피지막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살짝 생략을 하고요. 이런 천연 피지막에 그런 pH 산도라고 하는 사람 피부가 갖고 있는 산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4.4에서 5.5. 기존 그 공산품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가끔 있어요. 요즘에 뭐 중성 비누 선전하시는 데서도 보면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사진이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 보셨나요? TV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도로 시작하는 비누가 있어요. 도로 시작하는 비누 선전에서 나와요.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를 꼭꼭꼭 찍어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주로 애용했던 제품 중에 존슨앤존스의 pH 5.5라는 제품 시리즈가 있어요. 지금도 있나요? 그래요? 근데 그런 제품도 보면은 선전할 때 뭐라고 나오나요?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 pH 5.5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pH 산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서도 보다시피 이렇게 징그러운 벌레 그림이에요.
이런 징그러운 벌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요즘엔 TV에서 종종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 벌레가 나옵니다. 안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신 분? 네, 한 분 계세요. 이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예전에는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다 몰랐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게 불과 1, 2년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만큼 이제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깨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뉴스킨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이죠. 이 모낭충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낭충은 잠자는 밤에 얼굴 위에서 기어나와서 교미를 하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얼굴 위를 수시로 자극하며 돌아다니고 이물질을 배설하며 아침에 다시 얼굴 속으로 들어간다. 교미를 하룻밤에 평균 50회를 한다고 합니다. 번식력이 너무나 뛰어난 걸 의미해요. 그러면 그만큼 생산이 되기도 하지만 노화된 모낭충은 얼굴 속에서 죽어요. 그럼 여러분들 피부가 어떨까요? 울룩불룩 울룩불룩하고 그 안에 시체가 썩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물질이 얼굴 속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얼굴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더러워질까? 이런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날카로운 발톱 위로 발톱을 가지고 얼굴 위를 수시로 자극을 한대요.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의 먹이는 뭐냐면은 피부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 콜레스테롤 덩어리, 기타 등등 그다음 단백질 조직을 먹어요. 그리고 실핏줄을 그렇게 건드리면서 실핏줄을 터뜨리기 때문에 얼굴이 자꾸만 연약해지고 피부가 그 실핏줄이 약해지는 역할을 이 모낭충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물질을 얼굴 위에다 잔뜩 배설을 해놓고 신나게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아침에 쏙 들어가 버리니까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시면 피부가 어때요? 뽀얀 게 아니라 기름이 막 껴가지고 지저분한 얼굴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아침에 혹시 손님이라도 찾아오면 나와서 직접 볼 수가 있나요? 못 보죠. 환상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름다운 얼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모낭충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낭충이랑 같이 살고 싶으세요? 아우, 별로 안 살고 싶으시죠? 근데 안 살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실까요? 별로 없어요. 그 비타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모낭충이 나왔는데 그때 대안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대안이 없었어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 딱 한 명만 모낭충이 안 나왔어요. 다 나오고 평균 3마리에서 4마리 한 구멍당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조미령이라는 연예인 한 명만 안 나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조미령이 연예인 뉴스킨 사용하시는 연예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왜 조미령이 안 나왔을까? 모낭충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뭐냐면은 이제 pH 산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기 사진이 왜 나왔을까요? 이 아기의 pH 산도가 4.4인데요. 아기가 pH 4.4에 피부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엄마가 양수에서 아이를 보호할 때부터 그 양수는 pH 4.4의 약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pH 4.4가 이렇게 우리 피부를 덮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세균이 살지 않게끔 하는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는 pH 4.4, 아이의 양수도 pH 4.4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도부처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자연 시간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봤던 리트머스 시험지인데요. 이 리트머스 시험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색깔을 나타내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연두색 종이도 있고 노란색 종이도 있어요. 근데 저는 노란색 종이를 좀 원래 처음부터 쓰다 보니까 그러면 그 종이마다 pH 산도를 나타내는 이 체크할 수 있는 색깔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 종이에 해당되는 이 구별표를 보시는 게 좋고요. 이 종이를 가지고 우리 피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맨 앞에 앉아계시는 분 중에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오셨나요? 아니고요? 네, 맞죠?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잠깐만 그 옆에 모시고 오신 분이세요? 자, 물은 이렇게 중성이기 때문에 연두색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제가 손등을 대보세요. 자, 반대편 손으로 꼭꼭 눌러보시고요. 그 옆에 모시고 온 뉴스킨 사업자분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예, 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본인의 피부에 나타나는 산도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손으로요.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보세요. 익숙하지 않으신가? 이경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해주세요.
자, 손등에다 올려서 저도 할까요? 물은 중성이기 때문에 연두색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손등에 올려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꼭꼭꼭 눌러서 이렇게. 자,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죠? 노란색이죠? 예. 노란색이면은 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 자료에서도 보실 수는 있는데 지금 자료가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요. 이 pH 산도가 4 정도 되는 거죠. 4 정도 되는 색깔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경 사장님 색깔을 볼까요? 예. 아침에 설거지 하셨나봐요. 약간 저보다는 연두빛이지만 대충 무슨 색깔이죠? 노란 색깔. 자, 그러면 이 피부 산도를 보면은 약산성인 걸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부는. 중요한 건 사람의 피부는 제가 약산성이라는 건 아까부터 설명을 드렸고요. 기존에 그러면 여태까지 쓰고 있던 나의 세안제는 사람의 피부의 산도와 맞춰져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쓰시는 세안제에 대해서 pH 산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앞에 계시니까 괴로우시죠.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되세요. 여태까지 쓰시던 세안제에 대해서 pH 산도를 저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실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시면은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을 묻혀서 쓰시는 세안제를 묻혀보시는 거예요. 이건 폼클렌징인데 요즘에 여자분들은 아, 비누는 안 좋아 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폼클렌징 같은 걸 쓰시면은 피부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비누는 안 쓰시고 폼클렌징을 쓰시거든요. 자, 폼클렌징을 묻혔더니 색깔이 어떻게 변했죠? 무슨 색이에요 이게? 초록색이에요. 자, 초록색이면은 pH 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9에서 8 정도에, 이거는 뭐죠? 알칼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알칼리든 약산성인 건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피부하고 산도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알칼리의 세안제를 썼을 경우에는 나의 약산성 보호막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게 되죠. 중화가 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4시간이 걸려요. 싹 씻고 나서 아무것도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내 몸에서 땀과 피지가 나와서 골고루 섞여가지고 천연의 피지막을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4시간이 걸려요. 열심히 4시간 동안 만들어놨더니 30초 만에 알칼리 비누로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내 몸이 나를 원망할까요? 그쵸?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의 바디바라고 하는 세척제예요. 비누 성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누라고 할 수는 없고요. 비누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어떻게 됐죠? 노란색, 주황색이죠? 주황색이면 pH 산도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4.4 정도 됩니다. 4 정도 돼요. 그럼 이게 약산성이에요? 알칼리예요? 예, 약산성이죠. 피부에는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예, 약산성이 맞죠. 그럼 바디바와 폼클렌징 중에서 선택을 하시라면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디바를 선택하셔야죠. 근데 그거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지만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아기들을 병원에 데려가면 의사들이 긴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지만 뭐라고 그래요? 비누로 닦이지 말라고 하죠. 왜일까요? 비누 성분이 이렇게 알칼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해도 어쨌든 아셔야죠. 여자분들 뒷물 같은 거 할 때 어릴 때 성교육을 받을 때 분명히 다 배웁니다. 비누칠을 하지 말라고 다 배우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알칼리 비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세균의 침투를 받으면 바로 병이 걸릴 수 있는 부위는 아니면 그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보건소나 교육하시는 곳에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안 좋다고. 그런데 다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알칼리 비누를 쓰면서 여태까지 피부를 어떻게 해왔어요? 혹사시켜 온 거죠. 4시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30초 만에 싹 지우고 4시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30초 만에 싹 지우고.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아이가 있는 제 친구들한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기가 있는 친구들 있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냥 쓰든지 말든지 니네 애기니까 이러면서 놔두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수다를 떨기 시작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가 사실은 주제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성분 알고 쓰세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알고 써본 적이 아마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화장품 성분. 자, 일간 스포츠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화장품 성분 알고 쓰시냐고 심각하게 한번 자료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 뉴스킨의 제품이기는 하지만 그걸 떠나서 화장품 성분을 알고 쓰는지 한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신문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킨이라는 분들은 정말 좀 우리 일상이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은 코직산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그 들어간 성분이에요. 코직산 화장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에 들어가는 건데 뭐냐면은 그 화이트닝 제품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황인종이기 때문에 항상 백인종을 좀 이렇게 존경하고 항상 따라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늘 얼굴이 하얘지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주근깨 같은 거 있거나 기미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화이트닝 제품을 선호하죠, 그죠? 이제 화이트닝 제품을 선호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닝 제품에 예전에는 무엇을 가지고 얼굴을 하얗게 만들었을까요? 예전에 수은이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수은에. 그리고 화장품을 많이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그 전문 직업 여성들 중에 화장품을 많이 쓰는 밤에 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흔히들 여자분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장독이 올랐구만 화장독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자, 그건 뭐냐면은 납, 수은 이런 거에 많이 중독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지만 생각을 별로 안 했죠. 자, 그래서 화이트닝 제품에 이제 수은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는 코직산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최근에 났던 파동 중에 만두 파동 기억하세요? 그 전에 또 무슨 파동이 있었게요? 오뎅, 또 뭐가 있었죠? 콩나물, 되게 많았어요 파동이. 근데 저는 어떤 주의냐면 파동이 나면 그로부터 일주일 후부터는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 그때부터는 안 늦거든요. 이제 누가 그게 겁이 나서 늦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동이 나면 그 이후부터 먹습니다. 만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걸 넣을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파동이 나기 그 이전에가 되게 문제였다는 게 이미 난 다 쓴 거예요. 썼고 먹었고. 그죠? 코직산 화장품이 만들어졌으면 이미 제가 저희들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보면은 다 찍어줄 수는 없고 오늘 제가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정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여긴 다 나와 있죠? 자, 보여드릴까요? 보면은 해, 뭐, 이, 뭐, 뭐, 아, 뭐,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설, 뭐 이렇게 화장품들이 있어요. 이런 리스트에 보면은 다 미백 화장품입니다. 미백이 가장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는 코직산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여기 보면 쥐에게 먹였더니 쥐에게 코직산을 먹인 결과 간암이 유발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직산은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으로 식약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태까지 만들어져서 다 유통이 되어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에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닝 제품을 썼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고름이나 진물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화이트닝 제품 같은 경우는 얼굴이 굉장히 많이 중독이 된다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암에 걸리고 싶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곱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쵸? 나이가 먹어서까지 오래오래 살지만 곱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들 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걸 피해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암에 걸려서 죽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 같이. 그리고 아시죠? TV 드라마에서 주인공 죽일 때 주로 많이 쓰는 병. 뭐죠? 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백혈병. 그 예쁜 여자들은 꼭 백혈병 걸려서 죽더라고요. 근데 유방암 걸리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한 처녀들도 유방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저희 이모가 자궁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을 때 그 여성 생식기계통의 암 환자들만 한 방에 여섯 명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미혼 여성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중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난소암이었어요. 내 아이가 아니면 내 조카나 주변의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중학생 여자아이가 문란한 뭐 어떤 생활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이 왜 요즘 현대에서만 더 많이 나타나냐는 거죠. 그거는 현대적인 어떤 유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항상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유방암 조직에서 이거 더 충격적인 어떤 기사 자료는 어떤 거 있었냐면요. 그 유방암 조직을 분리해내서 실험을 하려고 딱 쪼갰더니 그 안에서 화장품 냄새가 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혀를 차시는데 정말 리얼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바버 박사라고 하는 그 영국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20개의 서로 다른 유방암 종양 샘플을 분석한 결과 모두에서 파라벤스가 검출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4개의 샘플에서는 파라벤스가 평균 수치의 2배를 넘었다. 파라벤스가 발견된 형태를 보아 경구가 아닌 국소를 통해서 채널을 스며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20개에서 다 나온 거예요. 20개에서. 그 파라벤스가 뭐냐 하면은요. 이게 어떤 데서 쓰였냐에 따라서 화학 용어들이 바뀌거든요. 포름 알데히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방부제인데요. 시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염할 때 닦아주는 게 바로 포름 알데히드예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냄새가 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부를 해놓은 개구리나 뭐 그 동물 이런 거를 담가 놓을 때 쓰는 약품이 포름 알데히드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 자, 근데 그것이 건축 자재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름이 포르말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자재들 있죠. 썩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무는 잘 썩지 않습니까? 그거를 10번, 20번씩 담궜다 말렸다, 담궜다 말렸다. 그러니까 장롱을 새로 사면 어떠세요, 여러분? 냄새나고 눈이 시렵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열어놓으면은 몇 날 며칠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건축자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환경자재, 친환경자재가 나오죠. 유행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화장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름이 파라벤이라고 바뀝니다. 그러면 유방암 조직에서 방부제가 검출됐다는 얘기가 맞죠? 파라벤이라고 하는 건 포름알데히드의 화장품 용어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용어는요, 화장품으로 들어오면 용어가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 저희 화장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화장품의 주요 성분들 중에서 굉장히 기름기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기름기, 여러분들이 흔히 당연하지라고 느낄 만큼 화장품이 갖고 있는 그 기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콩기름도 아니요, 참기름도 아니요, 어떤 기름이냐? 석유에서 추출하는 기름인데, 그 석유 추출하는 그 기름의 전문적인 그 화학 용어는 페트로리움이에요. 근데 그 페트로리움이라고 쓰면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뭔가 미신적잖아요. 화학적인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화장품 용어로는 미네랄 오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스포츠 서울 기사예요. 미국에 있는 내셔널 인콰이어러지라는 유명한 패션 잡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잡지에서 보니까 대형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에서 파는 화장품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설화수 뭐 이런 백화점 코너에서 파는 화장품과 슈퍼에서 파는 식물나라를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나죠? 20, 3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엄청난 거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화장품을 비교해봤어요. 실제로 정말 좋은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냐요? 조사 결과 고가 브랜드와 일반 상표 모두 보면은 보이시죠? 기름 성분, 알코올, 타르로 이루어진 바탕 재료가 똑같다. 그러면 왜 비쌀까요? 1층에 있는 엄청 비싼 매장을 사용하고 엄청나게 비싼 모델을 써서 광고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써라. 이런 기사 자료를 이제 인콰이어러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한국에 있는 스포츠 서울에서 대서특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큰 코너를 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런 기름 성분과 알코올, 콜타르, 타르는 콜타르예요. 콜타르가 뭐냐면은 아스팔트 깔 때 쓰는 그 까만 기름 아시죠? 그거거든요. 이 콜타르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네,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를 그걸로 만듭니다. 저도 예전에 야 이렇게 새카만 거는 뭘로 만들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아이라이너가 있어요. 엄청나게 끈적끈적한 아이라이너인데 싹 그리고 나면요. 나중에 화장 지울 때 어떻게 하세요? 끝을 착 잡아서 촥 뜯으면 쫙 한 줄로 뜯깁니다. 정말 타르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저는 그거는 싫어했지만 어쨌든 뭐 약간 물기가 많은 거든 고무같이 딱딱한 거든 재료가 뭘까요? 다 타르라는 거 얘기예요. 그런 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써왔다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이런 설명을 딱 드리고 나면은 페이셜 스크럽이 다 흡수가 돼서 호두 껍질만 몇 알갱이 얼굴 위에 남게 돼요. 그럼 그거를 떨어내듯이 잘 손으로 문질러서 떨어뜨린 다음에 물티슈로 이런 해면으로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화장품의 기본 원료랑 제가 적어드릴게요. 페이셜 스크럽을 설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따갑다는 걸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요. 따가운 이유는 왜요? 아까 설명드렸죠. 따가운 이유. 그러면서 pH 3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켜주시고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걸 더불어서 여러분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료를 통해서 조금씩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좀 읽어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봤지? 봤지? 하고 넘어가시는 것보다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화장품의 그 기름 성분, 뭐 타르 같은 거는 제가 불질러서 보여드리기는 요즘 너무 번거롭고요. 이제 간단하게 화장품의 그 기본적인 바탕 원료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물을 제가 시약병에다가 반을 담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기존의 색조 화장품인데 사실은 제가 옛날부터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예전부터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어요. 뉴스킨 사업하면서 이걸 샀는데 스폰서 말씀이 기왕이면 좀 좋은 걸 사서 쓰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아 이건 나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 거를 쓰기 위해서 색조 전문 회사에 가서 백화점 1층 코너에서 샀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의 딱 두 배예요, 가격이. 아직도 쓰고 있어요. 테스트할 때만 쓰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저희 뉴스킨 제품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왜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았었을까요? 다들 같은 이유시겠지만 정말 특별한 날 쓰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기름지고 그러기 때문에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썼었는데 누구 결혼식이다 아니면 진짜 맞선을 본다 이럴 때만 파운데이션을 쓰려고들 다들 마음을 먹죠. 그죠? 자, 이것이 이제 그 파운데이션이고요. 딱 일단 담아놔도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는 파운데이션의 좋고 나쁨을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실험이라기보다는 그토록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파운데이션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기름이 많은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불량주부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그 생활 상식을 꼭 끝날 때쯤 하나씩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못 봤지만. 근데 우연히 제가 딱 한 번을 봤는데 끝에 그 더러워진 가죽옷을 닦을 때는 쓰지 않는 영양크림을 이용하세요. 이러면서 막 닦는 장면이 나왔어요. 영양크림 같은 거 기름기 엄청 많죠. 그래서 주로 나중에 남은 화장품은 어떻게 되나요? 다 정말 그렇게 가죽 잠바나 가죽 뭐 구두 이런 걸 많이 닦죠. 이미 벌써 흔들지 않아도 딱 했을 때부터 벌써 이렇게 화장품이 딱 파운데이션을 짜면은 위에 동동 뜨고요. 뉴스킨 파운데이션은 딱 하면은 밑바닥으로 통 떨어져요. 이게 어떨까요? 질량감이 벌써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물 밑으로 가라앉는 게 밀도가 더 높고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운데이션의 원래 주 원료를 돌가루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워서 가라앉는 겁니다. 가루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순수하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처럼 분꽃 가루를 다 모아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자, 이걸 먼저 흔들겠습니다. 돌가루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묻혀서 자, 여러분들의 피부예요. 이 유리병이 여러분의 피부입니다. 이렇게 매끈한 유리병에도 이렇게 기름이 어때요? 들러붙어 있죠. 이러니 여러분들 세수를 너무너무 빨리 하고 싶죠. 그죠? 이거는 뉴스킨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킨 파운데이션으로 색조를 했겠죠? 그죠? 커버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기름이 붙어있나요? 만약에 둘 다 커버가 잘 되고 값이 절반밖에 안 한다면 어떤 걸 쓰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뉴스킨 걸 쓰고 싶으실 거예요. 정말 당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뉴스킨의 기름기 없는 파운데이션을 아 못 믿겠어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 뉴스킨의 그 접착력 이거를 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파운데이션은 돌가루에다가 납을 입혀요. 그래서 기름에다가 섞어놓는 것이 일반 파운데이션인데요. 뉴스킨의 파운데이션은 실제로 그런 기름이 사실 커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납이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킨의 파운데이션은 쌀 전분에다가 그 여러분 위 내시경 할 때 드시는 물약 있죠? 그게 미끌미끌한 위에도 굉장히 잘 달라붙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위 내시경 할 때 마시는 그 물약과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파운데이션의 색조를 만들기 때문에 납이 없이도 얼굴에 밀착감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필러의 차이점, 이 베이스의 차이점이 이토록 난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뉴스킨의 제품은 어떻길래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보여드렸지만은 뉴스킨의 이념은 뭐다?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예요. 전혀 없다, 나쁜 게. 이러기가 어렵거든요. 혹시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너무 간단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어요. 뭐 좋은 생활 주식회사 뭐 이런 것도 마음대로 쓰니까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념이 그거보다 좀 더 강력하다는 거죠. 너무나 구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명시를. 똑같은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다우코닝사라고요. 여성의 그 유방 확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넣는 실리콘을 제조하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서도 나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체에다 써도 무방하다 이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여성들의 대부분이 대부분 그 수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터져서 예, 암이 됐거나 썩었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none of the bad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여성들에게 전부 배상을 해주고 그 회사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죠. 뭐. 근데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20년 전 창립한 이후로 한 번도 제소를 당한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이념을 지켜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때 이 설명을 안 드리면 다들 뭐 그렇구나 하실 텐데 이게 태평양에 있던 사보예요. 태평양의 사보에서 뉴스킨을 취재를 해서 집중 조명을 해서 17페이지에다가 실었던 자료입니다. 그 17페이지가 지금 복사가 안 됐는데 17페이지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은 줄쳐놓은 부분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를 계속해서 실천을 한 이후로 그 결과 화장품 업계에서는 최고의 제품을 내놓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회사, 괜찮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 뭐 수준 있는 제품, 뭐 이게 아니라 무슨 제품이요? 최고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제품은 뭐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전 진짜 따라올 자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저희 회사가 아니라 태평양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저희는 8대 특성이라고 불러요. 8가지 분류를 나눠서 사실은 뭐 성분의 하나하나를 비교하자 그러면은 몇백 가지의 차이점이 있지만 크게 나눴을 때 8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7번의 pH 산도를 제가 체크를 아까 해드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증량제, 2번이 증량제를 제가 아까 비교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저렇게 물에 녹을 수 있는 성분이 뭘까요? 알로에 베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름이 끼는 이 성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 용어로는 페트로리움, 석유에서 추출하는 미네랄 오일이라는 거죠. 그 가격이 사실은 한 드럼통에 8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게 거저주는 겁니까? 그래서 대부분 화장품은 보통 석유화학회사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요. 아시죠? 태평양도 어느 회사예요, 원래? 화학회사예요. LG. 화학회사예요. 근데 거기서 석유를 가지고 생활 건강 제품을 만들죠. 건강할까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로에베라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재배하는 알로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 뭐 있어요? 인삼 유명하죠? 인삼과 산삼 중에서 어떤 걸 먹겠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산삼 드시죠. 광어. 만약에 자연산하고 양식한 거 중에 어떤 거 드시겠어요? 자연산. 왜요? 더 맛있고 몸에 더 좋으니까. 그쵸? 알로에가 자연산이 있고 재배한 게 있다면 어떤 거 쓰시겠어요? 자연산을 쓰죠. 저희가 쓰는 알로에는 자연산 알로에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막에서 직접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산이고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단가가 $4.4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70-8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요즘 물가로 계산하면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감안을 해봤을 때 만약에 만원짜리 제품을 가지고 뉴스킨화 시켰다 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100만원짜리 제품이 된다는 거예요. 뉴스킨의 만원짜리 제품. 그래서 8가지 특성은 그것도 다 고루 갖추고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두 가지 정도 따라하는 회사들은 있어요. 알로에 베라를 원료로 쓰는 회사 있고요. 그 다음에 pH 산도를 약산성으로 하는 회사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여러 가지 다 갖추고 있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첨가제 보시면은 방부제, 천연 방부제를 뉴스킨은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포름알데히드, 파라벤을 쓴다 그랬죠? 그 파라벤 대신 저희 회사는 뭘 씁니까? 포도씨, 밀베아 이런 천연 방부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식약청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의심 많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뉴스킨의 그 뒷면에 보시면은 메칠 파라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메칠 파라벤이 식약청에 등록된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파라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포르말데히드가 아닐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메칠 파라벤은 파라벤이 아닙니다. 그거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파라벤이라는 거죠. 그건 어디서 차이를 볼 수 있냐면 이 유화제에서 쓰는 알코올, 모든 화장품에는 알코올을 써야 된다고 아까 명시가 돼 있었죠. 알코올을 쓰고 있는데 알코올을 써야 되는 이유는 기름과 수분을 섞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알코올을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알코올이 어떤 거냐면은 친수성 알코올, 그래서 이소프로필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실험 램프로 쓰여지는 알코올 있죠. 그 알코올인데 그런 알코올은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회사 제품은 무슨 알코올이라고요? 예, 세틸 알코올입니다. 이거는 식물의 줄기세포에서 추출해내는 알코올이에요. 그럼 이거 식물성 알코올이죠, 그죠? 자, 이 식물성 알코올을 추출을 해서 소량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식물성 알코올도 이름은 뭐예요? 세틸 알코올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8가지 특징이 많이 있지만, 눈으로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제품이 어떻다고요? 천원이면서도 인체에 좋은 성분만 가지고 100배가 넘는 가격 차이를 극복하고 제품이 저희에게 유통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강의 시간에 열심히 노력 봉사해서 강의를 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어디 가서 너무나 그 대접받는 굉장한 그 기업의 CEO와 같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런 홈파티 가방을 싸서 어느 개인에게 가서 정성껏 얼굴에 발라드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 상대방의 건강이 너무 중요하고 그분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해드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는 거를 데몬하실 때도 꼭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얼굴에 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은 강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180도의 세트 중에 있는 그 세안 제품, 이 180도 페이스워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의 10분의 1,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뭘로 되어 있느냐면 비타민으로 되어 있어요. 천연 과일 비타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회사 사보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참고로 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굴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있으시죠? 저도 지금 뉴스킨 써서 얼굴 너무 많이 좋아졌지만 때때로 가끔씩 자연스럽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 요거 좀 요렇게 됐으면 더 좋을 텐데, 저거 좀 요렇게 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다들 그걸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과하다고 말해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자라는 거는 항상 더 예뻐지고 싶은 게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료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더더욱 공감을 하는 거죠. 내 얼굴의 단점, 그게 단순히 몸 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무시하고 얼굴만 그 예쁜 거를 발라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페이스워시를 발라드리면서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하셔야 돼요. 자, 질문 어떤 질문을 할까요? 얼굴이 예뻐지고 싶을 때 뭔가 먹는 거 신경 쓴다면, 미용에 신경을 쓰면서 먹는다면 무엇을 드세요? 예, 야채와 과일을 드시죠. 야채와 과일 안에 뭐가 많은데요? 예, 비타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0도 페이스워시를 팩으로서 얼굴에다가 붓으로 발라주시는데요. 그때 물어볼 건 뭐냐? 얼굴에 신경 쓰기 위해서 무엇을 드십니까? 다 비타민을 대부분 드십니다. 비타민을 왜 섭취할까요? 예뻐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드셨을 때 어떤 비타민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자, 비타민C예요. 이거 하나씩 제가 읽어드려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선전 많이 보시죠? 뭐에, 뭐요? 김이 죽은 깨에 레몬, 그러잖아요. 그죠? 자, 얼굴에 있는 죽은 깨,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은 흉터. 자, 다들 그렇죠. 그 다음에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김없이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뭘 먹어요?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비타민C에는 신체 저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거 저희 180도 비디오 테이프에 나오는 박사님이 얘기하세요. 엘라스틴이나 콜라스틴의, 아니 콜라스틴, 콜라겐에 합성을 도와줘서 피부의 탄력과 수분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죽은 게 같은 거 많이 있는 분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 아, 나 비타민C가 부족한가 봐. 자, 그 다음에 제가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제 그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으면은 그분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비타민 A예요. 아름답고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윤기가 없고요. 굉장히 땡기고요. 주름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고요? 비타민 A. 게다가 모발이 푸석푸석해져요. 자,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만지시죠? 이제 만져보세요. 푸석푸석하신 분들, 비타민 A가 부족한 겁니다. 그다음 비타민 E 있어요. 비타민 E. 되게 생소해요. 다들 모두들 다 비타민은 C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쵸? 비타민 E는 뭘까요? 40대 이후 사장님들이나 여성분들. 자, 늙고 싶으세요? 안 늙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실 거예요. 그죠? 다들 노화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 뭘까요? 비타민 E입니다. 노화는 왜 올까요, 여러분? 산화가 되는 것 때문에 옵니다. 산화는 왜 올까요? 산소 때문에 옵니다.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고 산소가 세포에 닿을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지만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 늙고 병이 빨리 오죠. 자, 비타민 E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서 몸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요. 노화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피부가 처진 사람, 손발이 차고 눈가나 입가에 미세한 주름이 점점 많이 생기는 사람 혹시 계세요? 많이 계실 겁니다. 한 25%쯤 계시더라고요. 비타민 E가 결핍되면은 지방 중에 과산화 유지가 혈액순환을 못하게 방해를 해서 노화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비타민 B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이 계세요. 모공이 크고 피부가 번들거리고 때때로 여드름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왕성하게 피지 분비가 많이 되고 딸기씨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박히고 그 다음에 T존이 특히 심하게 번들거리는 지성 피부의 사람들, 아무리 화장품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이 자리에? 지금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미 벌써 T존이 번들번들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로 남자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죠? 자, 그런 분들은 뭘까요? 비타민 B2와 B6가 부족한 비타민 B군 부족형의 사람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부족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봤어요. 예? 용기 있는 분이세요. 예. 한 서너 분 정도. 서너 분 정도 손 드셨으니까 한 여섯, 일곱 명 정도 되시겠네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왜 야채와 과일을 먹는데 비타민이 부족할까요? 많이 못 드시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하우스 재배하고요. 토양이 너무 척박하고 그다음에 다 계량 종자고. 그러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그렇게 키워내는 야채에 비타민이나 영양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건 참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죠? 저희가 굉장히 영양이 결핍된 영양분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라이프팩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 비타민이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드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예뻐지고 싶은 경우에는요, 먹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게 피부 제일 외곽층까지 영양분이나 호르몬이 도달을 하려면 그게 제일 마지막 단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장기가 있고요. 너무나 많은 조직이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위장에서 대장, 소장 뭐 이렇게 다 거친 이후로 영양분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제 피부, 가장 모세혈관 중에서도 외곽에 있는 피부까지 도달을 하려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간에 병이 없더라도 간 기능이 남들보다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주근깨나 기미가 생기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피부 제일 외곽까지 해독을 못 시키기 때문에 주근깨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 세포에 영양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을 드시게 되면은 주근깨가 해소가 돼요. 넉넉하게 드셔주시면. 마찬가지로 비타민이나 콜라겐 이런 거를 먹었다. 먹으면 피부 제일 외곽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간이나 아니면은 뭐 또 뭐 있죠? 장기 많잖아요. 위장이나 뭐 심장이나 뭐 이런 데까지 뭔가 필요한 영양분을 도달을 시킨 이후로 겉으로 더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타민, 콜라겐 이런 거 드시는 분들한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안 드시는 것보다 드셔야 돼요. 근데 물론 라이프팩 같이 메가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 양이 넘치죠. 그래서 피부까지 도달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발라주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굴에 발라드린 180도의 페이스워시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여기 차이점 있죠? 여덟 번째에 침투력. 침투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180도의 페이스워시를 엄청난 침투력을 가지고 만들었을 경우에 10%의 비타민이 어디로 간다고요? 얼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섯 가지 비타민도 역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그게 진짜 비타민인지 아닌지 또 확인을 해드려야죠. 아까 비타민 E 믿을 수 없잖아요. 응? 뭐 주근깨 조금 없애주는 거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화를 방지한다? 그거는 어쩐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실험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물이에요. 자,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 같은 내 피부라면 참 좋겠죠, 그죠? 네, 여기에 이게 빨간 약이에요. 여러분 빨간 약 다 써보셨나요? 어릴 때 한 번씩은 다 써보셨죠? 예, 옥도전기라고 부르는 이 요오드 딩크. 요거는 산소 분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도 시켜주지만 그 상처가 딱 나는 순간에 피부로 쌓여있던 내 조직이 산소를 딱 만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산화가 일어납니다. 산화가 일어나서 피와 조직이 산화가 돼서 거기에 뭐가 생기죠? 딱지가 앉아요. 그럼 딱지가 앉으면 덜 아프죠? 세균으로부터 보호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 빨간 약은 빨리 산화를 시켜서 딱지를 빨리 앉게 해주는 약입니다. 자, 그럼 이게 산소 분자가 하나 더 있는 노화의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맨살에는 이 빨간 약이 닿으면 피부가 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간 약을 탔어요. 자, 그럼 이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과가 껍질 까놓으면 어떻게 되죠? 빨갛게 변하고요. 못을 공기 중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녹슬죠. 그거랑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노화의 상태를 제가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180도의 페이스워시인데요. 요것만 해드리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요거는 일반 회사의 아까 알칼리가 나오던 세안제예요. 페이스워시도 세안제죠? 그 집에 있는 세안제를 이용하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죠? 미세한 거품 같은 것만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180도의 페이스워시를 조금 넣겠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거를 아주 순간적으로 확 변하기 때문에 그 앉아 계시는 분에게 흔들어 보라고 드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흔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환원이 됐죠? 예, 완전히 환원이 됐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게 뭐죠? 이거는 지금 그 비타민의 화학식과 요오드 딩크의 화학식이 만나서 되는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비타민 E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노화를 환원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라서 오랫동안 흡수시켰을 때 그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바르고 이렇게 비타민을 많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굉장히 윤기가 나게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거의 2, 3일에 한 번씩 180도 페이스워시로 팩을 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빛이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80도 이제 페이스워시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게 지금 180도 시스템이죠, 그죠? 예,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 180도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제품을 여러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비타민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180도를 티업해 주셔야 돼요. 저희 뉴스킨 일은요, 티업으로 시작해서 티업으로 끝나는 일이에요. 그걸 공감하십니까? 사업자 여러분. 스폰서도 티업해야 돼요. 세미나도 티업해야 돼요. 제품도 티업해야 돼요. 근데 이 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골프 치실 때 공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찍어서 요만큼 올리죠. 요만큼. 아시죠? 골프 공을 요만큼 띄어서 딱 치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모든 제품과 세미나와 강의와 저희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요만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노력, 요령과 너무 많은 지식을 알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지식을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느낀 경험을 소소하게 전달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티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할 텐데 중요한 건 이 티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이 180도라고 하는 제품을 광고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효과를 살짝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통해서 이 제품의 진실을 전달을 해주시는 겁니다. 180도 티업을 해주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섭취할 때 비타민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180도를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실 거냐면은 공인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OHP를 보시면은 이 잡지가 뭐예요? MD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병원에 가면은 대기실에 다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좋은 의사, 좋은 만남, 뭐 이렇게 있어요. 의사들이 보는 이 잡지에다가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생명공학의 개가 피부 노화를 잡아주는 180도 화장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의사들이 보는 잡지에다가 화장품 나부랭이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명공학 제품이라고 건방지게 쓸 수가 있냐. 그러고 자세히 봤더니 그걸 알고 보니까 의사들이 개발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래서 피부에서 나이를 지운대요. 그냥 좋은 거면은 생명공학이라고 안 하죠. 근데 나이를 지운대요. 이게 생명공학이 아니고 뭐예요? 그죠? 근데 정말 나이가 지워질까요? 진짜일까요? 사실일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래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보니까 공부를 별로 못해서 언감생심 뭐 외국에 있는 대학은 생각을 못해봤거든요. 근데 하버드 대학은 알았어요. 하버드 대학은 어떤 대학이죠? 예, 법대로는 전 세계 최고예요. 근데 이 스탠포드는요, 하버드만큼 의과대학에서는 최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 모든 의사에게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달려갈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안 가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서 못 가는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스탠포드 대학의 피부과에서 공동으로 뉴스킨하고 개발된 제품이 180도 시스템이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 꼭 중요해요. 25세에서 65세의 118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했대요. 한국에서만. 자, 여러분 25세에서 65세 해당이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이 자리에? 데몬스트레이션을 받아보면 25세에서 65세 해당 안 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어보세요. 당신이 여기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임상실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다. 어떤 결과냐? 100%의 참가자들이 피부 외관상의 개선을 경험했다. 그것도 7일 이전에. 치료가 완전히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7일 이전에 100%의 참가자면 한 명도 빠짐없이에요. 25세에서 65세 해당이 안 되시는 당신 등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100%니까. 그것도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임상실험을 한 겁니다. 그죠? 나머지 거는 읽어보나마나 좋은 내용이겠죠, 뭐. 그죠? 그래서 25세에서 65세 해당되는 지금 제 앞에 앉아계시는 분이 바로 180도의 고객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약속을 했던 모든 제품들 중에서 모공을 치료한다, 화이트닝을 시켜주겠다, 노화된 처진살을 어떻게 해주겠다, 주름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제품들 중에 그런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거 있었나요? 없었기 때문에 화장대에 항상 그 시스템 중에 가장 기름기 많은 영양크림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모든 시스템들, 제품들 다 사면 또 시스템을 사잖아요? 사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양크림만 꼭 남아요. 기름기가 제일 많아서. 그러면 그 크림이 그 크림을 빼놓고 나머지 세트를 다시 사서 그 세트를 채워보신 경험이 별로 없으실걸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일까요? 그 제품에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영양크림만 홀로 남으면 버리긴 아까우니까 계속 장에 넣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한 2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써요? 역시 가죽 잠바를 닦았죠. 자, 그런 제품인데 반해서 뉴스킨의 제품은 이렇게 효과를 실질적으로 줄 수 있고 임상실험을 했는데 모두 다 완벽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완벽한 결과를 얻어낸 180도라고 하는 이 제품은 한국에서만 118명이지 전 세계를 통틀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임상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모공을 좀 좁혀줄게, 주름을 조금 어떻게 해줄게가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피부 노화를 완전히 치료하겠다. 노화의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어요? 자, 기미 있죠? 주름 있죠? 탄력, 그쵸? 그 다음에 다크서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팔자주름, 얼굴 색깔 그런 거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7일 안에 개선효과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건 뭐냐? 의사들이 임상실험하고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정확한 수치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진단 받고 나면 진료서 딱 받으면은 거기에 처방전 나오죠. 그 처방전에 보시면은 몇 미리그램 이런 거 다 체크해놓은 거 보셨어요? 그럼 약국에 가서 진단하면은 알약의 4분의 1쪽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이 깐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넣을 거를 뭐 이렇게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량이라는 것이. 그래서 180도는 용량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혹시 180도다 7일은 아닌데 나는 분이 계신다면 용량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써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스탠포드라는 대학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큰 대학이 내가 여태껏 이름도 못 들어본 뉴스킨이라는 회사에다가 제품을 줄 수가 있냐, 이거죠. 그죠? 하물며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스탠포드라고 하는 그 대학 내에 뉴스킨의 연구 센터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태평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경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굉장히 큰 회사들이죠 한국에서. 그 회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안에 자신의 연구 센터를 갖고 있는 걸 보셨나요?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해서 연구 결과를 갖다 팔기는 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일반 기관이 학교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 사진이 하나 보이실 텐데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은 이 아이가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그 이비병, 수포성 표피박리증이라고 하는 그 껍질이 그냥 훌떡훌떡 벗겨지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표피와 진피 중에서 표피가 진피와 자꾸 분리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딱 디어가지고 수포 물집 딱 잡히면 어때요? 너무 아프죠? 그의 껍질이 잘못해서 까지면 어때요? 너무 쓰라리죠? 이 아이들은 항상 온몸이 그렇게 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붕대를 옷삼아 피부삼아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런 병이 지구상에 많으면 좋겠는데 신나게 약을 돈 들여서 개발을 했지만 전 세계에서 팔리는 게 50명 미만이라면 그 약을 쓸 사람이 50명 미만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시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 이 풀리지 않는 피부과 난제가 그쪽으로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뉴스킨의 그 회원, 여러분도 뉴스킨 회원이시죠? 뉴스킨 회원의 그 아이들이 두 명이 이 병으로 사망을 한 이후로 그 어머니를 도와서 이 스탠포드 대학에다 연구 과제가 가 있는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뉴스킨 제품 중에 에포크라고 하는 제품 라인이 있는데 그 제품을 쓰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 25센트가 한 개당 25센트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전 세계의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돈이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념과 정신을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 개발비를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받아 쓰다가 얼마나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겠어요. 정상인 피부가 아니라 이렇게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진짜 21세기의 나병이라고 불리는 이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성분을 연구 개발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 병에 그 의과대학에서 개발된 성분을 어디든가 환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늘 항상 도네이션을 하던 뉴스킨에다가 이걸 환원을 해주게 된 겁니다. 저희가 받은 아주 따뜻한 마음에 대한 보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정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뉴스킨에게 이 성분을 주게 됐고요. 그 이후로도 뉴스킨을 아예 스탠포드 대학에다가 연구센터를 설립하자 해서 굉장히 많은 박사분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는 것이 뉴스킨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거는 뉴스킨에 물론 회장님이 굉장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걸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영상을 보고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회원들이 있고 소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까지 광고가 없이도 순수한 물질이 여태까지 지켜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에이 몰라, 그 다음에 뭐 인체에 좋은 거 에이 몰라 이러면서 그냥 살았더라면 뉴스킨 제품이 20년 동안 유지가 돼 왔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앞에 뉴스킨 제품이 오게 된 것은 이전부터 이 말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 해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은 그 뉴스킨이라는 회사 하나만의 회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피부과학회에서 상을 준 겁니다. 골드 트라이앵글 상을 준 거죠. 이건 뭐냐면 그 화장품 회사 협회들 주는 그런 상이 아니라 그 피부과 협회에서 주는 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80도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고 나면은 너무너무 써보고 싶어지세요. 여러분 쓰고 싶지 않겠어요? 안 쓰고 싶으면 좀 이상하신 분이죠, 그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대부분 180도 제품은 다들 쓰세요.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뉴스킨의 아주 유명한 할머니입니다. 아주 유명한 할머니. 사진 보이세요?
이분이 같은 분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분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같은 분인데 그것도 한날 한시에 찍은 건데 얼굴 반쪽만 쓰신 거예요. 믿지를 않아가지고 딸이 가지고 온 팩을 반쪽만 쓰신 겁니다. 주름 팩을.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확 펴질 수 있다면 한번 써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미리 또 어떻게 하느냐? 주름 팩을 뭐라고요? 티업하는 거죠. 주름팩을 티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쯤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은 사실은 제가 강의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지루해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팩을 한번 써보겠느냐라고 하면은 너무나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안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엄청 기대를 하고 자리에 앉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름팩을 이제 발라주는 타이밍이 되시면은 주름팩을 발라주실 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제품에 대한 건 설명 다 했잖아요. 그죠? 주름팩을 바르실 때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 우리 사업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성. 왜냐하면 뉴스킨 제품은 광고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혼자서 쓰시면 그건 뭐예요?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인간의 탈을 쓰고 직무 유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알칼리 비누로 빡빡 씻겨주는 걸 가만히 보실 수가 있느냐고요.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업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걸 전해서 전한 그 대가를 받으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팩을 바르신 이후로는 사업 설명을 해주시게 되는데 저는 사업 설명을 어떤 걸로 하느냐, 연예인 사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대한 기업 설명이 나와 있는 시업 신문 자료가 있어요. 기업 설명이 되어 있는 신문 자료를 이용해서 주름팩을 선전을 합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느끼셨겠지만은 대본에 처음에 시작할 때쯤에는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대본에 이제 대본을 시작을 하시지만은 또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180도를 많이 강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180도를 쓰시는 것만큼 효과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른 제품 쓰셔도 되지만 일단 180도를 발라서 기본적으로 피부를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가격이 우리 회사 중에서 가장 제품 중에서 비싸기 때문에 180도를 이 자리에서 티업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미 쓰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이제 중요한 노하우인데 이해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주름팩을 하나 개더라도 페이스워시를 하나 발라주더라도 이미 이제 이 다음번엔 당신이 쓰실 겁니다라는 거를 인지시켜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분이 훨씬 좋아요.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실 거고 처음 오신 분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다음에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미 쓰고 있고 써야 될 제품인 거를 느끼게끔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데 사업성과 연결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회장님도 그랬고 많은 100만 장자들도 그랬고 5천만 장자들도 그랬지만은 뉴스킨은 너무나 이 신성한 제품, 너무나 잘 만들어진 이런 제품과 시스템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고요? 저희와 같은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걸 전달 안 하게 되면 거기서 끊겨요. 대가 끊긴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성 따로, 제품 대문 따로, 그게 아니라 뉴스킨은 제품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품을 설명하실 때 너무 길게는 아니지만 이 회사에 대한 중요한 사업성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그분의 머릿속과 마음에서 결정하실 문제지 대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셔야지만이 그것이 더더욱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오늘 세미나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느껴지세요? 네. 앞에만 느끼셨나 봐요. 어떻게? 자, 연예인 자료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사업성을 설명할까요? 자, 여러분 임창정이라는 연예인 아시죠? 예. 네, 이거는 지금 옛날에 금촌땡네 사람들 아세요? 여기 금촌땡네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 나왔어요. 되게 오래된 자료예요. 이때가 몇 년도입니까? 1997년도예요. 지금 자료가 잘 안 보이는데 1997년도에 애꼴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잡지에서 임창정이 여기 보면요. 여드름이 많은 피부 때문에 세안 후에는 반드시 뉴스킨을 바르고 옷은 게스를 입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료가. 임창정이 지금 몇 년이 지났나요? 되게 97년도니까 지금 거의 8년 됐나요? 8년 동안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엄청 많이 벌었죠. 이 사람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영화도 나오면 대박 나고
드라마도 나오면 잘 되고 노래도 나오면 잘 되고 인정하세요? 그럼 돈을 잘 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 잘 벌면은 바꾸고 싶은 거 되게 많으시죠, 집에? 많으세요? 안 많으세요? 전 싹 다 바꾸고 싶어요. 그죠? 돈 많이 벌면. 근데 임창정이 이게 97년도 자료를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2002년도 자료예요. 2002년도에 이제는 잡지가 바뀌었네요. 슈어라고 하는 잡지에서 뉴스킨 제품을 쓴다라고 나왔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바꾸지 않는 건 어떤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럼 뉴스킨 제품이 비싸서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임창정 여드름 박멸의 비밀이에요. 근데 97년도랑 기사가 좀 다른 걸 느끼시죠? 여드름이 많은 피부 때문에 라고 나왔는데 이제 2002년도에 뭐라고 그래요? 박멸의 비밀이래요. 박멸이라는 게 뭐예요? 예,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죠. 지금 피부 굉장히 좋아졌죠? 피부 관리실도 다니지만은 거기서 뉴스킨 제품을 이용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나오면서 인터넷에 공동 구매 대박 상품으로 떠오르기도 점점점 이렇게 나오면서 가격은 2만 원대 클렌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2만 원대밖에 안 되는데 돈 많이 벌어놓고 돈 아까워서 뉴스킨 쓸까요? 얼굴이 생명인데?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몇 년 동안 쓴 겁니까? 거의 5년 동안 쓴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바꾸지 않고 뉴스킨을 쓴다는 거는 의미가 뭐냐? 계속해서 이 제품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좋아서. 그죠? 연예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일반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소비자들이 몇 퍼센트나 남아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남아있어요. 제대로 전달만 하시면. 그리고 재구매율이 뉴스킨은 제대로 쓰시는 분에 한해서 보자면 98%의 재구매율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제품입니다. 어떤 하자구매사도 그런 재구매율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 동안에 임창정과 같은 고객만 계속해서 만든다면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무척 많아지겠죠. 회원이. 그죠? 그럼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재미로 보시는 겁니다. 최민수 아시죠? 최민수 부인이 강주은인가요? 이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 의과대학 출신이라면서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오픈하기 전인데 화장실에 보니까 뉴스킨 제품이 있는 거예요. 되게 오래된 제품이거든요. 이 뉴스킨 마크 큰 건 되게 옛날 케이스예요. 그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뉴스킨 알아야 신세대라고 막 신문에도 나왔던 거예요. 이때는 한국에 오픈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관리샵이나 이런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 제품을 활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주름팩, 얼굴에 발라놨던 주름팩, 그 주름팩을 한 번 발라줄 때 뭐 3만 원, 한 통에 30만 원씩 팔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팔다가 뉴스킨이 90년대 딱 오픈을 하니까 그런 데를 정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싹 정리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예전에 압구정동에 좀 놀았던 분들은 좀 했던 분들은 뉴스킨이 옛날에 없어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뉴스킨이 들어왔을 때 없어진 걸로 아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는 건데 백수련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탤런트 김자욱 씨는 특히 클레이팩에 반했다. 제가 클레이팩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김자욱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뉴스킨 사업하면서부터 김자욱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뉴스킨 고객이 된 사람들 이미경, 조민수, 김자욱, 양정아, 그 다음에 선우은수 이런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 나중에 이제 TV를 이제 보시면서 저처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면 참 그 피부가 좋아요. 요즘엔 또 뭐 HD TV, 뭐 디지털 TV 뭐 이래갖고 어때요? 피부에 잡티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피부 나쁜 연예인들은 이제 큰일 났어요. 정말 피부에 여드름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 커버하는 것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진짜 피부 보시면요. 너무 좋아요. 특히 김원희. 색조까지 다 뉴스킨을 쓰잖아요. 그죠? 다음에 보여드릴 마지막 자료는, 연예인 자료는, 이거 연예인 자료는 아닌데, 이게 일본 스튜어디스들이에요. 여러분, 해외를 나가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는 해외들 많이 나갔다 오시던데, 그 해외에 나갔다 오실 때 꼭 들리는 데가 어디세요? 공항에? 면세점. 면세점 가서 뭐 사세요? 솔직히. 화장품 코너 꼭 가시잖아요. 이제는 저는 안 가지만은, 요즘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기는 해요. 근데 해외를 밥 먹듯이 나가는 스튜어디스들은 면세점에서 화장품 살까요? 백화점에서 화장품 살까요? 면세점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주로 외제 제품이나 최고 고가의 제품들을 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스튜어디스들이 어때요?
패션의 리더다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그 민감하게 패션 감각이 뛰어나시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특히 화장품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밤을 새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행기에서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 특히나 외제 제품을 별로 선호하지 않은 일본의 스튜어디스들이 가장 선호하는 화장품의 1위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뉴스킨 제품이라고 보이세요? 이렇게 뉴스킨 제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보시면 뉴스킨 제품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기에 이걸 화장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약간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제품, 이렇게 잘 팔리는 제품, 일본에 있는 스튜어디스들도 쓰고 임창정도 쓰고 이런 제품 만들어낸 회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딱 들으면 되게 부럽지 않아요? 남들 돈 버는 얘기 들으면 되게 부럽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늘 항상 부러워만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디 포장마차 해가지고 대박났다며? 이러면서. 그죠? 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강남 일대에 뭐 세차장? 정비소? 이런 거 갔다가 밤에 포장마차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아세요? 그 너도 찾았잖아요.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부러운 회장님을 한번 구경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쭉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 매일경제신문의 기사 자료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자,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는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뉴스킨 회사가 이 2001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 17년 된 회사였고 지금은 21년이 됐습니다. 전 세계 3대 화장품 직판 업체래요. 제가 이 얘기할 때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에서 전교에서 3등 해보신 적 있으세요? 3등 안에 세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었던 분 저희 스폰서님은 그러세요. 공영배 사장님께서는 항상 1등만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 3대 직판 업체 그것도 전 세계인데 자, 감히 생각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뉴스킨이 이렇게 빨리 세계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창업주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84년도에 우연히 부엌 식탁에서 뭐 우리 부엌 식탁 같은 데서 식구들하고 얘기 잘 하잖아요. 거기서 화장품이 좋은 성분이 너무 없고 나쁜 성분 투성이야. 짜증나 죽겠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를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건 틈새인 것 같아. 그래서 무해한 화장품,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화장품 한번 만들어놔 볼까? 이러면서 대학생 때 만들게 된 화장품이 뉴스킨의 핸드로션이래요. 핸드로션. 그렇게 해서 만들어줬는데 이 만든 거를 돈도 후불로 주기로 하고서는 만들어서 요만큼을 받아와서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동네에 방을 부려서 제품이 나갑니다. 그땐 화장품 케이스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화장품 케이스도 없이 화장품을 만든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수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그 제품이.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제품을 팔기 시작을 했는데 소문을 내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제조업자를 굉장히 힘들게 수소문을 해서 얻었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팔리고 나면 후불로 팔고 후불로 갚고 근데 이거를 이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자신의 집 차고에서 오늘과 같이 흔들고 불지르고 하면서 제품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이 제품을 회장도 그때부터 차근차근 한 명씩 전달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제품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자꾸만 몰려들어서 어떻게 됐느냐. 만들어진 제품이 판매 장소에 도착도 하기 전에 다 팔려버렸대요. 부럽지 않으세요? 너무 저는 이 얘기 딱 듣고 참 부러웠어요. 이 그런 거 있잖아요. 호떡집에 불났다고. 호떡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막 팔리는 거예요. 그때 그 아줌마의 기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회장이 성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전부 과자통을 가지고 가서 샘플을 구하려고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구멍가게로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다 보니까 기업을 차리게 된 거죠. 근데 얼마를 가지고 차렸을까요? 자본금 5천 달러. 그러면은 그 당시 돈으로 한 5,6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5,600만 원을 가지고 기업을 차린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나 내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 500만 원만 줘봐. 나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 거야. 그러면은 몇 퍼센트나 그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아이고 나가서 말아먹지나 말아라. 이런 생각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이루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뤄냈을까요?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광고가 없으면 팔릴 수 없는 게 화장품이었던 그 시장에서
광고를 하지 않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성능을 뛰어나게 만들어서. 너무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합리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유통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제품을 180도 아무리 비싸다고 요거 한 세트를 팔기 위해서 가서 2시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게다가 싫어 싫어 그런 사람 이렇게 자리까지 앉혀놓고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제품을 전달을 해요. 그쵸? 근데 그걸 만약에 월급 받는 직원이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돈도 안 받고 나와서 이렇게 2시간은 떠들겠냐고 서서.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이걸 할까요, 우리는? 바로 지분을 띄워주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3대라는데 돈 많이 벌었겠죠. 임창정도 쓰고 스튜어디스들도 쓰겠다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우리한테 지분을 주는 거예요. 몇 퍼센트를요? 58%를 우리한테 나눠줍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회사가 큰 거예요. 미국의 유타주의 솔트레이시티라는 요만한 그런 지역에서 차고에서 시작을 했던 그 회사가 지금은 50개국에 오픈을 40개국인가요? 40개국에 어머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40개국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바다 건너서까지 소문을 날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90년 카나다를 시작으로 해서 32개국에 그때는 진출했지만 지금은 40개국 진출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와 같은 회원을 모집을 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됐느냐 5A1 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등급 저도 몰랐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의미냐. 천만 개 기업이 몇 개예요 도대체? 천만 개요. 상상도 안 가네요 이게. 천만 개 이상의 사업체 가운데서 1%래요. 1%이기 때문에 다 해서 이 5A1 회사가 몇 개죠? 7개인가요? 8개인가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회사가 있습니까? 그거 중에서 5A1 등급을 받는 회사가 8개밖에 되지 않지만 이 회사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5A1 회사예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똑같은 재정 능력을 가질 만큼의 회사라는 거죠. 뭘 팔아서요? 이 화장품을요. 그런데 그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될 때까지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 가운데 이걸 퍼뜨려주는 모든 사람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거를 아웃소싱해서 지분을 아예 띄워줘버리는 사업자로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 뭐 하시라고요? 그 지분 받으시라고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인터넷까지 활용을 하는 이 비즈니스 회사로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큰 수익을 발생을 하게 되는 앞으로 더더욱 큰 미래가 촉망되는 회사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기사 자료가 바로 이 기사 자료입니다.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결과? 그 결과 작년도 기사에 이게 나왔네요. 파이낸셜 뉴스에. 그래서 여러분 백만장자 하면은 떠오르시는 분 누구세요? 저는 귀여운 여인의 리처드 기어가 떠오르더군요. 그 링컨 컨티넨탈 뚜껑을 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꽃 흔들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런 리무진, 뭐 좋은 호텔, 엄청난 부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백만장자라면은 그 의미가 실제로 12억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달러를 수령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만 장자가 몇 명이요? 380명이에요.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수많은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지만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굉장한 회사지만은 그런 회사들이 100만 장자를 얼마나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전혀 기반이 생겨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부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회사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석세스 잡지에 저희 회사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380명의 백만장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40억 달러의 후원 수당을 지급을 하고 현재 36명의 500만장자, 12명의 1000만장자, 18명의 2000만장자 탄생시켰는데 올해는 5천만 장자라고 하는 6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벌어들이시는 분을 작년까지만 해도 그분이 2천만 장자였는데요. 240억 원이었는데 올해 600억 원이래요. 그럼 1년 동안 얼마 벌은 거예요? 그런 분이 평범하신 분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과 제품이 뒷받침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천만 장자가 얼마나 귀하신 몸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600억 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안전한 나라로 도망가실걸요, 아마? 그래서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비행기 티켓 끊어서 혼자 도망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신대요. 그분이 일본 분이거든요? 가뜩이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요즘 어떻습니까? 난리가 아니죠? 근데 그 위험함을 뚫고 600억 원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요? 그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오는 겁니까? 왜 올 것 같으세요?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보고 안 보고는 그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분은 우리가 안 가도 상관없어. 근데 그분을 가서 보는 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업을 떠나서라도 사람이라는 게 딱 엄마 탯줄 끊고 나와가지고 적어도 10억 원도 벌어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나도 그 사람의 절반의 절반의 절반 10분의 1이라도 닮아볼 수 있다면 저는 그 시간을 희생하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에? 왜 이렇게 심각해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참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땠어요? 밤을 샜잖아요. 그 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전에 하나의 연예인 있죠. 좋아하는 연예인을 너무나 열광적으로 좋아해서 밤을 새고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쓰고 사진을 모으고 사람들한테 그 사람 자랑을 하고 콘서트가 있으면 밤을 새고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쉬고 이랬던 열정은 전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뉴스케는요, 회사와 이 제품에 그런 열광이 있으시다면 회사에서는 그거에 관련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보상을 소비자가 저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전달을 하면 소비자가 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어디서 나올까요? 회사에서 나와요. 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58%의 지분의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여기서 굉장히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람을 느끼게 해주실 거죠? 그래서 뉴스킨 제품을 꼭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이 여섯 가지를 신경을 쓰셔서 뉴스킨 제품을 전달을 해주실 수 있는 정말 진짜 제대로 되어 있는 뉴스킨 사업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